야 하지마 하지마 까우나 따지도 올라올 것 같아. 근데 욕을 너무 달고 산다. 욕 좀 줄여라. 죄송합니다. 욕할 때마다 땡 좀 해줘. 땡 땡 좀 아 욕 좀 줄여야겠다 진짜. 아 좀 하지마. 아 나 진짜 엑스스 엑스스 이런 거 치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. 좀 쳐가지고 뭐 이득할 게 뭐가 있냐 좀. 너도 참나 미안한데 나는 나가서 안 노는 거고 같이 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. 나 10분 만에 진짜 나가서 놀 사람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내기할래? 방송 끄고 만나자라고 하면 더 많이 만나지 바보들이냐? 아유 바로 보여줄게. 그냥 10분도 안 걸려 그냥. 방송 끄고 만나자라고 하면 다 만나지. 어? 안나야 오늘 오빠랑 영화 볼까? 아 그래 영화 보고 싶어서 너랑. 무슨 영화? 저기 그 스파이더맨 나 봤는데. 그러면 저 기생충. 기생충? 나 씻어야는데 일단 다시 연락할게. 어 고맙다. 아 이건 가이거 인정. 혼자 여자를 모르는 애들이 카톡할게 라고 했는데 저걸 진짜로 알고 계속 기다린다. 바보죠 여러분들. 이건 까인 게 맞습니다. 여보세요. 야 응? 나 방송 중 아닌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화 보자. 뭐? 무슨 영화? 나 스파이더맨도 그냥 너랑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. 나 오늘 겜방해야 해. 알겠어. 아, 알았어. 아 이거 진짜 리얼로 까여가지고 존나 기분 나쁘네. 아 왜? 왜? 아니 그냥 영화 한 편 보자 할라 했지. 오빠 서울 사람이잖아. 아니 부산 가면 영화 한 편 볼라 했지. 아니 근데 팡아 아니 이 새끼들 계속 니랑 뭐 연락할 때마다 어색하다 이 X하는데 존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. 맞잖아 오빠. 아, 뭔 소리야! 가라, 입으라고! 아, 들어왔다고! 너랑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계속 어색하다 하잖아. 그런 말 하지 마, 좀. 진짠 줄 안다니까, 팡아. 오빠. 내가 지금 우리가 한 카톡을 좀 보고 있거든?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팡! 왜 불렀는데? 왜 했는데 대답 끝까지 없다가 바보 하고 끝났지. 6월 20일에 이 사진 왜 올렸어 인스타그램? 이 사진 갑자기 줘가지고 내가 묻고 이렇게 했는데 여지껏 안 읽다가 오늘 보이스톡 하면서 읽어버렸네. 내가 봤거든. 오늘 아침까지 봤거든. 이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오늘 안 읽었더라고. 근데 보이스톡 하면서 읽었네. 오전 7시에 내가 그 카톡 왜 보냈는지 모르냐? 왜 보냈는데? 보고 싶어서 이 새끼야. 와 진짜 보고 싶어서 그냥 이제 좀 감성 터져가지고 이제 예전에 인스타 보다가 이제 보낸 거지. 내가 묻고 이렇게 했는데 왜 대답이 없냐고. 원래 이제 친구들끼리는 감성 터졌는데 네가 그 다음날 보냈으니까 그때는 감성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뭐야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생각한 거지. 아 그렇다고 이해했냐? 나는 근데 이번에 만나서 영화 보면 어색할 것 같은데? 아! 좀 개소리 좀 하지마! 너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니까 시청자들이 니랑 전화할 때마다 어색하다 하는 거야. 나 하나도 안 어색한데. 난 너무 어색한데 지금! 야! 어? 부산 내려가서 좀 제발 어색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 좀 이상한 컨셉 좀 잡지 마. 그 저기 그 뭐냐 부산 내려갔을 때 한번 보자 방아. 그래 알았다. 야 방아 쉬라. 그래. 아, 밥이나 먹어야지.